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로 운동 선수들이 받는 도핑 테스트를 요즘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도 받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경쟁 때문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험생들의 심리와 이걸 견제하려는 경쟁자들의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소방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이 체력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한 점이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세요. 됐습니다. 25.3. 치열한 경쟁의 장인 만큼 프로 스포츠에서나 볼 수 있는 카메라 판독도 도입됐습니다. 올해는 채용 시험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도핑 테스트까지 실시합니다.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은 체력 시험이 필수인데 일부 수험생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0.01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하게 이런 것들이 치러져야 되고 특히 공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핑 테스트가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서 약도 안 먹죠. 시험 보기 한 1, 2주 전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딸린다고. 극심한 취업난에 공직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올림픽에서나 볼 수 있던 도핑 테스트가 이제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까지 등장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